안녕하세요, 오장군입니다. 짠! 미리 보는 신년운세. 네. 2023년도 개묘년에 특별운세를 네. 네. 나이대별로 선생님과 이제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. 첫 번째 시간 돼지띠 분들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. 네. 나이가 일단은 41살이 되시는 돼지띠 분들. 41살의 돼지띠 분들. 그냥 지치거든요. 네.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별개로 좀 보시고요. 네. 가정사 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. 네네. 그냥 눈물 많고 하소연 많고 작년에는 뭐 뭔가 해결해 보려고 이루어 보려고 풀어 보려고 막 정점을 달렸다면 지금은 그냥 지치고 다 포기하는 시점으로 들으시고요. 우울증에 조울증에 뭔가 정신질환 쪽으로 많이 치고 드는 형국이라 그냥 지친다라는 얘기밖에 아니 들었었거든요. 지금 제가 이렇게 특정적으로 지금 잡혀지는 부분은 여성 쪽으로 이렇게 많이 분들이 좀 느껴지는데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느껴지고 안 느낌이 그렇게만 와요. 또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뭐 좀 이야기를 해본다거나 좀 이런 데 좀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으시겠죠? 근데 이 영상을 보면 네. 그냥 뭔가 이 우리 쪽으로 와서 그냥 해결만 해라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한편 다른 방법으로 뭐 취미를 가져라 뭐 다른 방법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궁극적인 건 뭐 결론은 저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보여지는 거는 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해주고 싶네. 다음은 이제 53세가 되시는 돼지띠 분들이에요. 53세 같은 분들은 작년은 정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뭐 전체적으로 다 힘들었겠지만 더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거든. 사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간 구설에 관제 구설에 아우 치 떨린다라는 얘기가 들었고 사람이라면 이제 냄새나고 막 징그럽다라는 얘기가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해결 실마리가 좀 보여지는 부분으로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지만 하반기에서 좀 풀려가는 부분인데 3월 달 까지는 좀 힘들게 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야. 남녀 구분 없이 3월 달까지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 지나고 나서는 뭔가 해결되는 부분이 들어서는 부분이고 금전적인 부분은 뭐 딱히 다 보여주지는 않으시는데 네. 마지막으로 이제 돼지띠 분들 중에 65세가 되시는 돼지띠분들이 건강을 너무 챙기는데 챙기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? 너무 과유불급이다. 옆에 보는 사람들이 좀 신경질나.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? 뭐 배우자나 가족들이 지칠 만큼.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서 독이 되는 거 있잖아. 네네네.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망가질 정도로 간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약을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어서 해가 돼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이분들은 좀 건강을 조금 휴식기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들었단 말이지. 네. 돼지띠 분들 선생님 또 나이대별로 지금 2023년 운세를 또 간략하게 짚어봐 주셨는데 돼지띠 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신의 가물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또 있어.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많은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신의 기복이 많고 성격이 휘딱배딱 한단 말이지. 네. 그걸 맞추고 사는 배우자도 좀 배려를 해줘야지.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야. 자, 그런 기복이 많다. 네. 돼지띠 분들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이민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뭐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 다들 좋은 운기로 맞이하실 수 있게 건강을 좀 조심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놓고 얘기를 봐서는 네. 아까 41? 네. 그분들도 결론은 건강이야. 네. 가정이 편안하든 못하든 간에 건강이고 내가 내 목숨을 뭐 가볍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건강이고 그리고 아까 과유불급이라 했던 부분도 건강이고 금전을 벌기 위해서도 건강이잖아.
그러니까 이분들은 올해는 건강을 좀 생각을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. 네. 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부분이야. 건강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내 몸을 좀 갖고 가고 또 한편으로는 내 몸을 이끌어 가고 내 목숨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마음이 헛헛하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올해는 더 좋은 기운도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네. 눈물 짓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은 오장군이었습니다.